방송인 주영훈이 딸바보 아빠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. 네, 제가 자랑할 것이라고는 딸밖에 없습니다. 네. 주영훈은 김구라, 이한유와 함께 한 종편 예능 프로그램 아빠 본색에 출연하는데요. 그러니까 아, 내가 저렇게 살고 있구나를 리얼 프로그램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을 것 같았고 우리 아이들 이 어린 시절의 이 아름답고 귀여운 모습을 아빠 본색이라는 영상 속에 담아두면 이것이 나중에 우리 가정의 한 앨범이 되겠다. 최근 진행된 아빠 본색 제작 발표회에서 아빠지만 부성애가 아닌 모성애를 강조한 주영훈. 오늘 하루도 울지 말고. 뭐 전 션 같은 남자는 절대 아닙니다. 절대 아니고 뭐 기념일을 챙긴다든가 뭐 이런 건 아닌데 정말 그 딸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딸을 인형처럼 대하는 그런 아빠가 있다는 이런 아빠도 있다는 걸 한번 좀 모성애 아빠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진짜. 싶습니다. 네. 내가 너무 아기를 잘 보는 것 때문에 자는 아빠들이 날 욕하면 어떡하지? 많은 이 아빠들의 공공의 적이 되진 않을까. 뭐. 이날 이한유는 19세 연하 아내와의 애정을 과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. 정말 과도한 애교가 좀 있어요. 근데 저희 와이프는 이제 저랑 집에서 부딪힐 때마다 스킨십을 사실 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제가 좀 쑥스러워서 방송에서는 그 지경으로는 안 했는데. 아, 한번 보여주시죠. 우리 와이프는 저를 볼 때마다. 저 문지릅니다. 제 자신도 좀 이제 어리둥절하긴 한데, 결혼이 워낙 늦어가지고, 사실 제 나이에 5살짜리 아들이 있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. 정말 자상하고 친근감 있는 아빠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. 개성 넘치는 새 아빠 주영훈, 이한휘, 김구라가 아빠 본색을 통해 어떤 본색을 드러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.